되게 착하지. 아직 방송감을 못 잡았다는 걸 좀 딱. 제 생각에 현서 제이 씨 때문에 회사가 망할 것 같네요. 야, 그 사람 직원으로 뽑자. 진짜 재수없다 오늘. 현서 제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. 자, 큐. 첫 번째로 10만 명 구독자를 달성을 일단 너무너무 축하하고, 딴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자리를 너네가 채워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축하해. 고생했어. 그래. 끝 아니에요 이거? 끝은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이제 또. 이 얘기 그만하고 또 뭐가 있어? 우리 직원들이 우리에 대한 그걸 준비를 했어. 아 진짜? 아 진짜? 울린대. 우는 건 아니고 나한테 정재열은 뭐다 이렇게 하고 막 설명해주고 막 이런 거를 음성 변조로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,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. 오 재밌겠다. 아, 네. 난 무서워? 난 이런 거 눈치가 없어가지고 나 남들이 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. 나도 몰라. 심지어 나도 안 들었어. 무서워. 나도 무서워. 권기동은 나에게 땡땡땡인가? 나에게 권기동은 유똥이다. 유똥? 개또 김사무 소리. 야 잠깐만, 나 이 타이밍 하나 멈출게. 나 감독 기대하면 안 되냐? 유똥에서 감독. 임성근도 왜 한 거야? 어떻게 근데 또 이게 좋게 포장하자는데 뒤끝이 없어요. 물 내려버리면 한 번에 싹 내려가고 이제 깔끔해지잖아요. 한 번에 내려가고 깔끔해진대. 깠네. 똥비요 이 개. 실제로 냄새가 좀 나기도 한다. 이거 뭐야 이씨. 김우순이 일 수밖에 없지? 100%야.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. 김우순 아니지? 당분간 회사 생활을 하기 좀 힘들 것 같아. 김우순 아니면. 자 갈게요. 나에게 기도는 태양이다. 태양이 하얗잖아요. 하얗한데 가까이 가면 너무 뜨거워. 되게 어려워. 그래서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. 가까이 가기에는 그러니까 따뜻해 뜨거워. 보이지만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면 너무 뜨겁다. 이거 아니야 근데? 미스터리 방탄소년단 줄 알았죠? 야 이거 완전 태양 떴다. 야 날 밝았다 싶어서. 아니야 근데 1대1이야. 자 제일 마지막이에요. 제가 생각하는 기동문의 이미지는 이쑤시개라고 생각했어요. 그 이유는 이제 일을 하면서 편집을 할 때 막힐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마다 옆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, 네.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인간 사회생활이요? 난 이런 거는 지금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. 걸러요. 인간 사회생활이 끝나고 걸러요. 난 이런 거 신경 안 써. 너 있어? 네. 근데? 좀 과하게 사용하면 아플 때도 있고. 피나! 과거 얼굴급이야. 피나 피나. 되게 이중적인 남자야. 아니지. 태양. 멀리서 봤을 때 따뜻한데 가까이 가면 뜨겁다. 이쑤시개. 편집할 때 쏙 해주지만 너무 과하게 찌르면 아프다. 똥! 똥이 개X만 찾는다 나는. 혹은 나지만 냄새난다. 이 개X만 찾을 거야 나는. 부럽다. 야 나한테 너무 신나지 마. 다음 너야. 재열은 나에게 땡땡땡이다. 나에게 재열은 감이 안 좋다. 재열씨가 입술이 까맣잖아요. 감이 안 좋은 거네요.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. 예전에 색깔 먹방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검은색을 재열씨가 먹어야 되는, 아직 음식을 하나도 안 먹었는데 시장에서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도 입술이 그렇게 까맣구나, 검은 음식 뭘 그렇게 많이 먹었대? 이런 식이더라고요. 건강 관리 좀 해라 이 X야. 당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너 건강 걱정 받냐? X야? 내가 나빠요. 제가 생각하는 재열님의 달걀 같다고 생각했거든요. 방송상에서 달걀. 보이는 이미지는 모자란 친구 같아 보였는데 편집적으로 또 많이 도와주시고 껍질을 까보니까 되게 영양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많이 느꼈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달걀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분은 재열씨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. 이게 공감은 이게 안 친한 사람이 맞아요. 하나도 모르는데 달걀 같다 작업 치는 거야. 영상으로 봤을 때 바보 같고 뭐 칠칠하고 그래 보이지만 나의 재열은 겉바 속촉.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식사를 해요. 정확히 한 두 마디 하셨나? 말을 일체 안 하세요.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. 전 처음에 재열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. 진심으로.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사람이 말랑말랑했나 싶을 정도로 먼저 막 장난치고 되게 다른 이면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더라고요. 아, 나
이 양반 말 진짜 잘한다. 아, 궁금해. 콧바속촉이래. 나 이거 몰카야? 아, 네. 나 이거 눌러도 돼 이제? 야 근데 진짜 나 몰카 아니야? 선생님은 타고난 예능꾼이다. 선생님은 어록이 있잖아요. 이제 아반이다를 장관이다, 삼천포로 빠진다를 이제 황천길로 빠진다, 이런 진짜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? 오히려 이거를 다 아니까 꺾어서 예능적으로 살려보려고. 저는 그런 언행이 나올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. 깜짝깜짝. 아 진정한 타고난 예능꾼. 100% 김우순 이거 100% 비꼬는 거야. 나쁜 X야. 정상에는 제대로 안 나갔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멍청하진 않아요. 머리는 좋은데 배움이 짧아요. 특히 국어를 좀 못해요. 남자친구 닮아가가지고. 뭘 남자친구를 닮아 갑자기 미친놈아. 나에게 행사는 알고여야 될 수도 있는 사. 왜냐하면 사장님의 와이프가 될 수도 있는 거.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. 끝이야? 아니 직원들까지 동석코인을 타면 어떻게 해야 돼? 제가 사장의 사모면 캐디보다 높은 거냐? 그치. 야 이 자식아! 우리 꼭 결혼해! 쉣! 제리 브라운 때리기 위해서도 결혼해야겠어! 유사박성 고웨이! 너네 지금 너무 행복하지? 나 너무 사랑해. 또 나 뼈 묻을래. 나 아까 죽을래 여기서. 맞아. 대인님은 나에게 잘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. 제가 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라 기동님이랑 잘 될 수도 있거든요. 이게 뭐예요? 뭐예요? 아니 핫도그 법정 그 댓글에 기동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자꾸 쳐다본다고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. 대한민국이 너무 막장에 물들었어. 사람들 시선이 친구가 친구를 사랑했네. 되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. 기절하네 그죠? 사람이 모르는 줄 알아. 너라도 긴장해 혹시. 아니야 그냥 안 해도 돼. 내가 그치 괜찮아. 한국인을 위해서. 아 근데 진짜 괜찮아. 크디로서 내가? 아니야 너 언제 크디 됐어? 크디가 뭐지? 나. 아 오케이. 자 들을게. 나에게 제이씨는 이라크 국기다. 네. 제일씨랑 제이씨가 이제 뽀뽀를 할 거잖아요. 홍색과 빨간색이 만나면 이라크 국기 되거든요. 김우순 진짜 돌을 덮네. 진짜 너 무슨 일 뭐라 했지? 오! 아, 너 뭐라 했지? 아니 안 좋은 사람. 나 뭐였지? 황초끼를 넣어놓기? 아 무슨 일 진짜 한번 여기 와야 돼. 아,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서 직장에서 한번 하자. 넷이서 김우순은 뭐다. 일단 이거 하고. 야 너네 집에서 너네끼리 있을 때 뽀뽀해? 우리끼리 있을 때 키스도 하지. 근데 요즘 잘 안 한다며. 아니야 피곤하다고 그냥 잔다며. 제 인서트 얘 눈 클로즈업 한 번만 띄워주세요. 아 나 거의 해봐. 잠깐 너 아니 이렇게 아 너무 심하게 보는 아니 아니 아이라인 번졌어. 여기까지 번졌어. 쌍꺼풀 넣어 쌍꺼풀 잠깐만. 아 근데 되게 고맙다.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말해준 게 별 양보 말할 거 아니야. 자자자. 야 너 학교에서 처먹으면 처먹지 마. 야 재열아 그건 아니지. 야 너가 봐야지. 나 내가 너 담당을 맡았어.